여러분들의 샤프트도 이렇게 휘게 됩니다. 낭창하게 왼 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뒤따라오던 클럽이 튀어나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우 프로입니다. 레슨에 앞서서 제가 공지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워너골프 레슨 스튜디오가 오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영상 제일 끝부분에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프스윙입니다. 하프스윙이 과연 독이 되는가? 아니면 하프스윙은 과연 실이 되는가? 그리고 하프스윙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프스윙을 저는 이야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하프스윙은 백스윙을 다 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저는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완벽하게 100%까지 백스윙을 다 하고 다운스윙을 하고 나서 이곳 허리 높이에서 멈춰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필드에 나가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하프스윙을 함으로써 힘을 임팩트 때 잘 전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백스윙은 100% 다 올라가고요. 다운스윙, 체중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까지만 멈춰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건데요. 하프스윙이란 백스윙에 올렸던 힘과 체중이동이 맞물리면서 비거리를 보내는 거예요. 골프에서 많은 비거리를 보낼 수 있는 행위는 백스윙을 잘 이용하는 거다 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팔로우 스루를 잘한다고 해서 비거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언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백스윙의 몸통의 꼬임, 파워를 만들었죠. 이 꼬임을 잘 사용해 주는 게 곧 비거리,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을 잘 때릴 줄 알아야겠죠. 몸통을 잘 꼬아서 그리고 다운스윙의 스타트, 하체의 스타트를 잘 걸어주는 거죠. 백스윙, 스타트를 걸어주고 힘을 사용하는 곳은 항상 임팩트 지점이 아니라 백스윙 탑 지점에서부터 가속, 즉 자동차로 치면은 페달을 밟아줘야지, 엑셀레이터를 밟아줘야지만이 가속 구간을 거쳐서 임팩트에서 최고의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한번 치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하프스윙이란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위에 탑에서부터 힘을 사용하면서 임팩트에 가장 빠른 힘을 사용을 하게 되는 행위죠. 현재 들고 있는 클럽은 6번 아이언입니다. 6번 아이언인데요. 168, 7 뭐 이 정도 나갔죠. 하프스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샤프트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의 클럽, 샤프트는 이렇게 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모든 프로들은 또는 여러분들의 샤프트도 각자의 몸에 맞는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샤프트가 이렇게 휘게 됩니다. 낭창하게. 그리고 이렇게 다운스윙을 하다가 몸을 멈춰줌으로써 또는 왼 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뒤따라오던 클럽이 튀어나가는 그런 샤프트의 탄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비거리를 보내는 거예요. 하프스윙이 필요한 분들은 임팩트 때 손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비거리가 적게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연습 방법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 때 왼쪽의 벽, 양쪽 겨드랑이가 붙어 있고요. 그때 손목만, 양쪽에 이 손목만 부드러워진다면 흔히 말하는 힘을 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 헤드가 뒤따라오다 탁탁 볼을 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붙이라고 해서 어깨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쪽 겨드랑이를 붙여주는 거지 결코 여기를 붙이신다고 하면서 어깨까지, 이 승모근까지 같이 힘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동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습을 해야지 이 왼 벽을 잘 만들고 하프스윙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샤프트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드라이버를 저는 거꾸로 잡았습니다. 요즘 분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를 이렇게
뽑아서 샤프트만 들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벼운 거, 무거운 쪽으로 하시면은 몸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쪽으로 잡아주시고 백스윙에 올라가서 몸을 멈춰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왼발이 넘어서지 않도록 백스윙에서 여기에서 멈춰주는 양쪽 겨드랑이 쪽에 힘이 들어가고요. 물론 당연히 지금은 하프스윙을 모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목을 풀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실제 스윙을 할 때는 이제 손목만 부드럽게 해준다면 이렇게 헤드가 튀어나가면서 많은 비거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이 부분을 이용해서 거리를 보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백스윙의 꼬임, 하체의 스타트 방향보다는 느낌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방향성은 조금 부족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프스윙을 하게 됨으로써 몸이 멈춰지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손목의 로테이션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왼쪽을 강하게 이렇게 양쪽 겨드랑이 쪽을 붙여주고 강하게 잡으니 강한 로테이션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코 릴리스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왼쪽이 벽이 만들어지면서 클럽 헤드가 나가게 되는 행위가 릴리스예요. 어느 정도의 서포트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 손으로만 해서 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한테 이 하프스윙이 굉장히 좋을까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스윙을 활용하지 못하고 임팩트에 와서 이렇게 공을 밀어내는 골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의 힘의 로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스윙을 100% 활용하는 아마추어 분들을 찾아뵙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백스윙에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힘을 빵 하고 던져주면서 위에서 스피드를 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백스윙에 올라가면 이 볼이 조금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타를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 자꾸 이 임팩트에서 속도를 더 늦추게 된다거나 천천히 다운스윙을 하다가 임팩트, 볼에 다 와서 이런 식으로 힘을 사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보면 10분 중에 거의 한 7, 80%의 분들이 이 스윙을 많이 구사하고 있어요. 물론 개중에 이렇게 손으로 또 멈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스윙이라고 해서 결코 손으로 멈추시면 엘보라든지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백스윙을 이용하고 체중을 이용하고 그 힘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 겨드랑이 붙여놓고 몸이 오픈이 되면서 벽을 만들어주면서 채끝이 움직임을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프스윙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하프스윙은 실전에 나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의 전달력, 볼을 때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볼을 잘 못 때리기 때문에 샤프트의 플렉스를 잘 못 사용하고 또 로테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골퍼분들, 이런 식으로 치키닝이 된다거나 그런 골퍼분들이 굉장히 좋지만 충분히 이 볼을 잘 때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볼을 때릴 때도 볼을 탕 치고 이렇게 쭉 달고 나가면 어때요? 훨씬 더 그곳으로 보내기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공을 탁 치고 만다면 공을 이렇게 탁 치고 만다면 볼이 도망다닐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쪽은 비거리를 주관을 하고요. 볼이 맞고 나서 팔로우스루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둘 다 공존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 백스윙 쪽에 치우쳐도 안 좋고요. 너무 팔로우스루 쪽에만 치중돼도 좋지가 않습니다. 왜? 공을 밀어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팔로우스 때 팔을 쭉 뻗으려고 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팔로우스루는 방향, 총구가 짧은 권총이라면 단거리지만 총구가 길다란 총이라면 조금 더 먼 거리를
조준하고 그곳에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프 스윙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팔로우스루, 볼을 조금 더 어느 정도는 달고 나가는 방법에 집중을 해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만 80타 이상의 스코어를 내고 있는 그런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볼을 때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프스윙, 올겨울에 기본기를 잡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할 연습이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레슨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공지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11월 16일부터 2주간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레슨을 이제 원하시는 그런 골퍼분들이라면 무료 원포인트 레슨과 레슨비 할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제가 참여하면은 아무래도 제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 저에게 조금 더 많은 문의가 있을 것 같아서 워너골프 소속 프로님들이 우선 무료 원포인트와 레슨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따로 이후에 공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